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병입니다. 자, 오늘 하이큐 플라이아이 여러분들한테 무과금 꿀팁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생각보다 전개가 빨라서 무과금으로 상당히 많은 걸 잃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꿀팁 공유해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뭐 무과금으로 아니면 소과금으로 이 게임을 좀 존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과금으로 어떻게 고육성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건 이제 제 계정이고요. 처음에 들어가면 여기서 주먹밥 누르고요. 두 번 체력을 받습니다. 두 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덧 여기 이제 310까지 올라갔죠. 자, 그리고 먼저 들어왔을 때 주는 보상들 싹 받을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정을 두 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계정 두 개 키우는 거 추천드립니다. 어떤 계정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계정 두 개 운영이 가능해요. 자, 스타트 혜택에서 7일 출석하시면 요 다이치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무과금으로 얻을 수 있는 SSR이 최대 많게는 사우무라 다이치까지 한 2개, 츠키시마 뽑으면 이제 3개까지 이제 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요 최강의 미끼 뽑기는요, 어차피 따로 뽑기권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계속 돌려주시면 돼요. 히나타 나오면 뭐 개꿀이고요. 보시면 저는 히나타 요거 먹었거든요. 생각보다 좀 빨리 나왔어요. 보시면 제 라인업인데, 자, SSR 이와이즈미, 그리고 아오네 SSR, 그리고 히나타 SSR, 요 세 개를 먹었거든요. 어차피 처음에 하나 주고, 그리고 나서 히나타 최강의 미끼로 뽑았고, 그리고 뽑기 운이 좀 좋아서 이와이즈미 먹었고, 그리고 다태궁 또 SSR 캐릭터 하나 먹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와무라가 들어오면 이 친구가 빠지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꽤나 괜찮은 구성은 일단은 무과금인데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요 라인업 정도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지금 제가 6일차에 지금 팀 실력이 21,585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과금인데 잘 버텨내고 있다고 보고요. 저는 딱 히나타가 나왔을 때부터 저 이제 다이아를 쓰지 않습니다. 다이아를 쓰는 거는 그냥 일부러, 분명히 다음에 네코마 아니면 아오바조 사이가 풀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고급 뽑기권을 그냥 사둡니다. 이렇게 치키시마가 80에 어쨌든 확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다음에 치키시마 같은 캐릭터가 하나 더 나올 겁니다. 그거를 생각해서 일단은 뽑기권만 사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무과금에 뽑기권이 몇 개냐, 40개를 모아놨네요. 지금 40개 모아놨고, 치키시마가 80개의 확정 뽑이었으니까 이제 여기에 40개만 더 모아놓으면은 확정으로 다음 특별 뽑기 픽업을 먹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확률이 낮기 때문에 무조건 거의 확정으로 먹는다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뽑기권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 일단 뽑기 한번 가볼게요. 이건 어차피 써야 되잖아요. 아, 예, 안 뜨네요. 역시 뽑기가 극악이다. 그리고 이제 성급을 4성으로 올려야 되는데, 4성을 올리려면 여러분들 여기서 경험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SSR 제외하고는 웬만하면은 레벨을 따로 올리지 않는 거를 이제 권유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경험치를 아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험치는 가급적 SSR에만 매기는 거예요. SR에 매기면 안 돼요. 왜냐면 경험치가 왜 필요하냐, 자,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히나타를 성급을 올리려면 보시면 여기 보면 선수를 추가해야 돼요. 근데 3성 선수가 3명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쩌리들 3명을 3성으로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럼 얘네들한테 경험치를 다 매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은 경험치가 나중에 부족해집니다. 지금 예시를 드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2성 선수들을 3성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얘를 이제 3성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를 3성을 찍어놔야 돼요. 자, 그럼 얘 3성 찍을게요. 후니미를 3성으로 찍으려면 레벨 20까지 올려줘야 됩니다. 경험치를 매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쓸데없이 경험치가 어쨌든 소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험치를 아껴야 된다. 그리고 선수를 추가해서 쩌리를 2명 매겨놓고 승급을 시킵니다. 됐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의 3성 히나타를 4성 히나타로 올리겠습니다. 이 친구를 성장 추가 1,2,3 추가 승급. 이래서 경험치가 부족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치를 아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육성하실 때는 선수 두 명에만 집중 육성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선수 두 명, 많게는 세 명 SSR에 집중 육성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이제 레벨을 조금 50까지는 올려주고 싶은데 경험치가 딸려요. 이거 봐요. 경험치가 부족한 상황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잠재력을 또 장착해주고 그럼 치키시마 하나 먹고 SSR 하나 먹고 최강의 미끼에서 히나타 먹고 그리고 다이치 7일 보상으로 받고 그리고 시작할 때 SSR 또 보상 받고 그러면 은근히 SSR 4개 찍고 시작할 수 있는 구성을 만들 수가 있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하나가 더 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다이치가 들어오면 SSR이 5개 개꿀이죠. 그러면 이제 보시면 주먹밥 또한 390개 정도 되고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돌려야 되냐. 자 먼저 지금 여기 제가 26레벨에 도전이 가능한데 일단은 합숙원정을 밀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밉니다. 합숙원정을 내가 밀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밀고 그렇게 하면서 스토리도 열리면 스토리 보상 받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연습경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연습경기에서 이제 열쇠 말고 열쇠면은 저희가 덤벼도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일단은 다태궁보다는 아오바조셀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는 한데요. 여기서 어블 소모권을 체크하고 그리고 연속 경기를 돌립니다. 횟수 제한도 394개 정도 될 때는 저는 최 그냥 100개 정도 남겨놓거든요. 주먹밥을. 그러면 저는 이렇게 300개를 사용해서 10게임을 돌리겠습니다. 자 라인업 쭉 보시고 지금 다 레벨업이 필요하죠. 이제 경험치를 먹어야 되는 친구들입니다. 자 확인한 다음에 돌립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제 10번 돌려줘요. 그리고 적당하게 주먹밥을 소모를 해서 이제 플레이어 레벨과 그리고 캐릭터들의 경험치를 매겨서 레벨을 좀 올려줍니다. 보시면 이거 입에서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서 요거 하는 동안 딴 걸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돌아가는 동안 그 다음 부계정으로 넘어가서 똑같은 걸 반복해요. 요게 만약에 이거 돌아가면 부계정 같은 경우는 합숙원정을 계속 돌려주고 그리고 이게 끝나면 이제 또 바꿔 이런 식으로 계속 교차하면서 두 계정을 동시에 키우면 조금 더 똑똑하게 게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계정 두 개여도 여러분이 충분히 핸들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SSR이 떴을 때 웬만하면 동일 포지션이 아닌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관리를 잘 하시면서 뽑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요 다태궁고 요 노말 캐릭터가 아포지 캐릭터라 나중에 사와무라가 나면 겹쳐요. 네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저는 초반에 아오네가 나와서 미들 블로커가 따로 필요 없었어요. 왜냐면은 서브로는 히나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윙스파이커 뽑기에 집중을 했는데 이와이즈미가 나온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지션별로 잘 생각해 가면서 뽑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막 뽑기 누르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일단은 연습 경기를 다 밀고 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먹밥은 이제 나중을 대비해서 한 100개 정도는 남겨줍니다. 그리고 넘어가서요. 그리고 극한 쿠콘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밀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밀어주시는데 지금 자동이 안 되네요. 그럼 붙어주셔야 됩니다. 자, 극한 쿠콘은 따로 주먹밥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데까지는 올려주셔야 됩니다. 와, 50 깼습니다. 자, 50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보스를 하나 잡아주면은 다음 보스 때까지는 편하게 올라갑니다.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극한 쿠콘을 내가 올릴 수 있을 때까지 올리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뭐 훈련관에서 티켓 있는 거 확인하시고 티켓 있는 거 확인하셔서 그냥 빠른 도전 빨리 하셔서 보상 얻으시고요. 다음 클라이막스 챌린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거 이제 랭킹 올리는 거죠. 티어 비교해 가면서 내 수비 라인업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빠른 승리 뜨면 바로 넘어가거든요. 이 응원 기능이 있어요. 이 응원 뽑기에서 이렇게 쫙 뽑는 건데요. 웬만하면은 이제 육성을 하실 때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3개 육성하고 있는데 SSR에 이 포인트 육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위치미에 유의로 봐드릴게요. 이걸로 해서 이제 육성을 누르면 내가 먹을 응원 포인트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예시로 이 친구는 그냥 다 올려보겠습니다. 근데 가급적 저는 SSR에만 쓰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승급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SSR 위주로 올리고
그 다음에 버프가 좋은 친구를 하나를 올리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력 버프가 붙기 때문에 응원까지 잘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